과학자들의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알기 위한 노력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예, 오늘 패널리스트로 오신 두 분의 교수님들도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평생을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중요한 것들은 쉽게 비밀을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일단 장비가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장비들입니다.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백질은 이거 갖고도 충분치가 않고요. 엄청난 시설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뭐 이런 방사광 과속기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뭐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과학 정책에 이를 정도로 이런 것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시설물들입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안다는 일은 생명과학의 영역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입니다. 꿈의 기술은 뭘까요? 제일 꿈의 기술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아미노산의 서열만 보면 이게 어떤 3차 구조를 이룰 것이다라는 걸 어디 관상학자처럼 딱 보면 얘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많은 비용과 장비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론으로 예측하려는 노력도 엄청나게 합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 만약에 아미노산의 서열을 보고 이게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90% 정도 이상으로 예측할 수만 있다면 신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겠죠? 틀림없이. 그것을 90% 이상으로 쪽집게처럼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은 노벨상을 3년 내에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불행히도 아직도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단백질 하나가 나오면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법은 엉뚱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영역이 저와 이런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지어는 게임으로도 단백질 시퀀스, 단백질의 서열을 보고 3차 구조를 예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저나 여기 교수님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을 잘 이용하고 컴퓨터를 잘 이용하고 이론을 잘 이용하면 누구나 의외로 쉽게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3차 구조를 푸는 부분은 기능을 알기 위한 쪽도 있지만 3차 구조를 알므로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혈병 치료제 매직탄환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글리백이라는 약을 백혈병에 걸리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 걸리신 분들도 너무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백혈병을 일으키는 그 효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적을 알면 그 저는 무식해 그 뭐라 그러죠? 그 한자성어로 지피지기 뭐 그런 말 있죠. 예. 그래서 적을 알면 항상 이긴다. 예. 적군의 뭐죠? 이렇게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에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단백질들. 이거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거는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핵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약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약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3차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기초 생명과학에서는 그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지만 또 저희같이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구조를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약을 만들 수 있는데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그 자체로도 당연히 치료제가 되죠. 뭐 인슐린은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예, 또 우리가 키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같은 거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단백질들이 또 항체들도 치료제고요.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을 치료하는 질병의 치료제들이 이전에는 적은 화합물을 가지고 약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단백질을 가지고 약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을 주사 맞았다 이런 말 잘 안 하시죠? 그죠? 아스피린은 그냥 주머니에 갖고 다니시다가 머리 아프시면 그냥 비타민처럼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인슐린을 이렇게는 잘 안 하시죠? 그죠? 인슐린은 항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약인데 왜 인슐린 먹으면 안 되나요? 인슐린을 먹게 하려는 연구를 열심히들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조금 현실화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역시 대답은 단백질은 변성이 쉬운 3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홀라당 먹으면 인슐린을 막 드링크처럼 먹어버리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나요? 단백질 약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 얘기 반드시 들으셨죠? 이런 얘기. 이제 와서 저도 어른이 돼서 보니까 속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도 눈 좋아지려고 생선 눈을 막 먹었는데 그때는 엽기적인지 모르고 막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먹으려고 하면 눈이 이렇게 커 보여요. 생선 눈이. 그래서 잘 못 먹는데 아무튼 어른들은 왜 생선 눈을 우리한테 이렇게 먹이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저도 이제 이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거꾸로 복수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고관절이 안 좋으신데 제가 동아리탕을 많이 드시라고. 동아리탕을 많이 드시면 관절이 팔팔해져가지고 여기 관절에 막 연골이 많이 생겨서 무릎이 좋아진다고. 그죠? 예.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고 막 설렁탕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죠? 정말 이럴까요?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왜 드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 그러면서 드시죠? 대부분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믿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은 내가 한 스푼에 몇 백만 원 하는 인슐린을 먹었던 아니면 생선 눈을 먹었던 도가니를 먹었던 우리 몸은 상관없이 얘네들을 소화 효소로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뭘 드셨던 그죠? 그 단백질들은 다 우리 몸에서 뭘로 변해요? 다 잘라져서 아미노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다시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조합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프롤린이나 글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이 많이 생겨서 콜라겐으로 다시 재생성될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생선 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눈을 만들어내는 뭔가 아미노산을 많이 보충해서 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낮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약으로는 최소한 그 고가의 약을 마셔버리는 일은 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단백질을 약간 분해해서 먹기는 합니다. 단백질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혹시 저 뒤에 계신 뭐 젊은 남자분들 중에서
지금 몸 만들기 한참 열심인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뭐 그 항상 그 체육관에 가면 선생님, 코치 선생님들이 단백질 가루를 먹게 하든지 맛없는 닭가슴살을 많이 먹게 하죠. 예,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실제로는 무지하게 맛이 없어요. 예, 단백질이 맛있다는 건 속은 겁니다. 거기에 뭔가 다른 걸 탔든지. 근데 단백질을 좀 맛있게 먹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단백질을 숙성하는 일이죠. 단백질을 발효해서 숙성을 하면 뭐 젓갈이 되기도 하고 또 좀 고급 후주관에 가면 숙성육을 팔죠. 약간 저온으로. 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왜 갑자기 맛이 없던 고기가 맛있어지고 예, 좀 감칠맛이 나고 그럴까요? 저온으로 숙성시켜서 발효를 시켜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끓여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소고기나 뼈를 훅 오랫동안 끓이고 멸치를 오랫동안 끓여서 육수를 내면 소위 감칠맛이 정확하게 뭔진 모르죠. 네, 감칠맛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느낌은 있으시잖아요. 감칠맛이라는 것이 납니다. 이건 단백질이 내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나는 겁니다. 그 아미노산이 적절하게 조합으로 부서져서 우리 혀를 자극할 만큼의 조합이 되는 순간 그분의 손솜씨가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설명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노하우는 그 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요렇게 했더니 절묘한 아미노산의 조합이 돼서 맛이 있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왜 아미노산에 맛을 집어넣었을까? 세상은. 생명은 왜 아미노산에 맛을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맛이 없으면 잘 안 먹잖아요. 아미노산에 맛을 줌으로써 그걸 우리가 열심히 맛있으니까 먹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감칠맛의 비밀을 단백질 자체가 아니고 단백질이 만들어진 그 아미노산한테서 나온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아미노산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백질의 비밀이 다시 그 속에 있는 구성 요소한테 들어있어? 걔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아미노산을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점점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다시 또 여러분의 단백질들이 후라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예, 단백질을 가장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즐겨보셨을 레고블락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 레고블락은 이렇게 모여있으면 아주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 게임은 왜 놀라울까요? 단순하면서 복잡하기 때문이죠. 레고 블락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성은 뭐죠? 이것들이 다 모양은 다르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음극과 양극이 있어서 서로 꼬리와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순한 원리를 갖고 우리는 무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미노산도 동일합니다. 아미노산도 내가 복잡한 화학식을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 극이 하나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꼬리 쪽에는 마이너스 극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고유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 모두는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서로 꼬리와 꼬리를 물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아까처럼 아주 고유한 맛도 내고 우리 몸에서 뭐 피로 회복도 하고 뭐 그리고 성장도 시켜주고 이런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 놓은 것이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 우조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라이보좀이라는 단백질 공장에서
단백질들이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져서 처음에는 이렇게 엿가락처럼 빠져나왔었죠. 그죠? 그때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각각의 사슬에 달려있는 아미노산들이 먼저 제일 가까운 친구들, 오늘 이렇게 수업에 오신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인사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아,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공부도 또 하러 오시고 그러면서 옆에 분하고 일단 친해지시죠. 그걸 우리는 2차 구조라고 합니다. 단백질에. 일단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더 기분이 좋아지시면 저쪽 테이블에 가서도 서로 인사를 하시게 되죠. 단백질도 똑같습니다.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일단 주변의 친구들하고 악수를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먼 친구들하고도 악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가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접힐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접혀간다는 것이 바로 3차 구조인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1차 완전히 펼쳐진 형태, 2차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하고 모인 상태, 그 다음에 3차 구조는 먼 데에 있는 친구하고도 교신하는 상태.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조를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1차라고 하는지 뭐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죠. 다시 아미노산의 얘기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레고 블락은 이제 점점 피스가 많아지죠. 아마 지금까지 몇 개나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레고 회사에서. 그렇지만 아마 정말 우주만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논리로 아미노산도 자연계에서는 무한대의 숫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체는 몇 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 제가 여기 왜 나와 있죠? 지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습을 혹시 하셨나요? 20개를 쓰고 있습니다. 20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쓰고 있어요. 그럼 좀 더 어려운 걸 여쭤봐. 좀 이게 교수의 습성은 학생이 대답을 못할 때까지 가서 자기의 지식을 반드시 자랑을 하지 않으면 강단을 내려오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자, 왜 20개를 선택했을까요? 거기까지 가시면 일부러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강의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이 레고 블락으로 만든 두 개의 자동차죠. 예.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두세 살 때 만들었던 거. 요거는 좀 사춘기 때 만들었던 거. 예. 같은 자동차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자동차가 훨씬 정교합니다. 그죠? 얘는 무려 2,704개의 피스로 만들어진 레고입니다. 얘는 6개면 됩니다. 그죠? 얘는 피스가 많은 만큼 정말 실물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정말 그 옛날에 굉장히 깡통처럼 만든 자동차, 브랜드는 이름 안 얘기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그 아미노산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더 정교해질 수 있다면 아미노산을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단백질도 만들고 우리는 여기 뿔도 만들 수 있고 날개도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사보지 않아도 아 선생님 너무 많이 아세요.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얘보다 비싸요. 그죠? 예. 네. 이거를 사면은 이거에 한 몇 배가 비쌀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은 아미노산을 우리 몸속에 유지하면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걸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고 대사 비용이 들 겁니다. 그죠? 하루에 다섯 끼를 먹어야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드시는 분이 있는 걸 내가 틀림없이 아는데 굳이 제가 거명은 안 할 텐데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조악한 인간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적게 들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아미노산 두세 개 만들어 산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두 개의 사이에 아마 생명체는 20개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20개를 선택한 거죠. 40개 갖고 살아봤냐, 10개 갖고 살아봤냐, 그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10개짜리 생명체, 40개짜리 생명체가 가능할까. 자, 이제 시간이 막 거의 다 돼가서요. 끝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죠. 단백질은 유전자가 만듭니다. 단백질은 단어를 4개 쓰는 아주 단순한 물질이고, 단백질은 이건 유전자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20개, 즉 단어를 20개 쓰는 두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이 두 다른 나라의 단어를 다르게 쓰면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중국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 한국의 정상과 중국의 정상이 만날 때 항상 그 뒤에 누가 있죠? 예, 이 두 개 사이에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유전자는 단백질로 발현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어떤 아미노산을 규정한다라는 서로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유전자의 코드라고 합니다. 예, 그거를 해킹한 과학자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생명체 언어를 우리가 읽어낸 정말 절묘한 해킹의 작업이었죠. 자, 여기엔 커다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네 개의 단어를 쓰는 단순한 나라와 20개의 단어를 쓰는 좀 더 복잡한 나라 사이에 어떻게 서로 매칭을 하면 소통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네 개를 가지고 원투원 매칭을 한다 그러면 아미노산을 네 개 뺏기 규정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 염기를 두 개를 가지고 한다면 조합이 몇 개 나올까요? 4 곱하기 4, 16가지 조합이 나오니까 여전히 아미노산 4개를 조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더 형상화하면 이런 거죠. 4개의 A, C, G, T가 20개를 매칭할 수가 없죠.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아미노산에서 끝나요. 그러면 한번 2개씩을 마취해보면 16개의 아미노산이 되고 여전히 4개는 암호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선택한 거는 세 개의 조합으로 단어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개의 염기 서열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좀 어려워지나요? 단백질이 후라이되고 계신가요? 그냥 결론만 아세요. 예, 우리는 생명체는 세 개의 그 염기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명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4개의 조합이 가능해졌고요. 실제로 아미노산 세상은 20개의 단어가이면 충분한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이번에는? 아까는 하나짜리, 두개짜리에선 단어가 부족했는데 세개짜리를 쓰니까 단어가 남았죠. 단어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완전한 매칭이 그래서 안 되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장미를 보고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선생님이 틀릴 때까지 오늘 강의가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추셔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여기 있는 우리 여고생은 뭐 짱이다, 예, 대박이다 뭐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예, 이 장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심정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는 되게 많이 다르죠. 얼핏 보기에 바보 같은 조합이에요. 20개의 단어면 충분한데 64개나 단어를 만들어내서 잉여를 만들어냈죠. 유전자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단어의 동잉어를 많이 만들어낸 유전자의 암호에는 어떤 절묘한 조화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하고 이 수업을 듣지만
뭐 한편은 즐거우시지만 이 지적인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몇 개의 유전자가 틀림없이 지금 돌연변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또 아는 건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멀쩡하게 일어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연변이는 여러분 에브리데이 일어나요. 영어 쓰지 말라는데 매일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그 돌연변이로 내일 암 걸리고 내일 치매 걸리고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동의어가 많아서 그래요. 돌연변이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단백질로 변화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의 실체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변해야 여러분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했다고 막 겁주고 그래봐요. 여러분들을 뭐 병원에 갔는데 막 유전자가 변했어요. 뭐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프실 것 같은 거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동의어가 많은 것은 돌연변이는 여러분들이 무수히 일어나지만 그것이 단백질로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생명의 절묘한 안전장치인 거죠. 예. 우리가 바보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코드의 태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기 때문에 유치한 질문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조건 들어봤을 가장 유치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죠? 여러분들은 대답이 둘 다 좋아하잖아요. 그지? 예, 유전자 강의를 아마 이 앞에서 들으셨고 유전자가 최고다. 유전자가 생명의 결정자다. 뭐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는 지금 단백질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유전자와 단백질 정말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결론은 둘 다 중요해요. 그죠? 이제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유전자를 강조하는 생명과학의 커다란 오류 중에 하나는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왜 공부하십니까? 그죠? 내 유전자가 이미 나 운명을 다 결정했는데 그냥 맨날 누워있으면 내가 알아서 대통령 될 거고 내가 알아서 아인슈타인 될 건데 왜 공부하냐고요. 그죠? 네. 여기 유전자가 아무리 똑같아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죠? 예, 둘 다 유전자가 100% 동일한데 아무리 봐도 둘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작년 기사이고요. 역시 일란성 쌍둥이의 두 자매인데요. 한 분은 열심히 담배를 피셨고 한 분은 열심히 담배를 안 피셨어요. 예,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죠. 23년 후에 예, 한 분은 노화가 좀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담배를 끊으셔야 되죠. 네, 안 그러면 이제 후라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베토벤의 운명 그 악보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이 곡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즉 유전자는 설계도이고 악보이고 단백질은 그것을 형상화하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읽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안 믿어지시면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여러분들은 평생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셔서 수정란 세포 하나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 수정란 하나의 모습일 때하고 지금 사진을 놓고 아 이게 나였어?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변화시킨 건 뭘까요? 단백질인 거죠. 유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모습과 이 모습,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모습에 있는 거죠. 더 극단적인 표현은 곤충에서 볼 수 있죠. 그죠? 곤충에서 멋진 나비와 이 여러분들이 좀 별로 안 이뻐하는 벌레와 그다음에 뭐 알 이런 변태의 과정을 거치면 겉으로 보면 하나도 동일한 점을 찾을 수 없지만 모두 다 유전자는 동일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 유전자가 내가 아무리 싫어도 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그죠? 아, 나 유전자 싫은데 이거 빼고 전지현이 유전자를 넣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워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동일하지만 여러분의 단백질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어떻게 살면 멋진 미남처럼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동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생명의 아주 절묘한 부분이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유전자가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실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이미 결정돼 있고 건강진단을 왜 해마다 받으십니까? 유전자가 다 결정했는데 왜 받으시죠? 그러면 그 어떤 때 지금 혈압이 높아지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올라가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절을 하세요라고 코멘트를 받으시죠. 왜 그래요? 같은 유전자지만 그 발현을 여러분의 노력이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런 말로 그래서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단백질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바쁘신 시간에 와서 강의도 들어주시고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